예,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김세완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는 그 단어 안에 화폐가 들어가 있는데요. 화폐는 우리가 아는 돈입니다. 근데 암호화폐 하면은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야 이더리움, 테라, 루나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이런 비트코인 관점에서 보면은 화폐가 아니고 이거는 투자 대상입니다. 근데 원래 암호화폐가 생긴 이유는 돈으로, 화폐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암호화폐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매개수단인 돈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암호화폐가 화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상황에서 화폐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와중에서 카드사와 시중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폐가 옛날에 원시 부족사회부터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의 생긴 지가 만 년이 넘는 거래 매개 수단입니다. 근데 화폐가 왜 생겼는지는 경제학에서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오타 키와 라이트이라는 두 경제학자가 1989년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을 쓰는데 돈이 생기는 과정을 경제 안에서 내생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론적으로 밝힌 논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 명의 생산자가 있는데요. 빵 생산자, 사과 생산자, 그리고 초콜릿 생산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빨간색으로 괄호에 쳐져 있는 것은 각각의 생산자가 원하는 물건이 다른 겁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이 생기냐면 맨 왼쪽에 있는 빵 생산자가 사과를 먹고 싶은데 내가 빵을 줄 테니 너는 사과를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과 생산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생산자는 초콜릿을 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빵 생산자는 자신이 원하는 사과를 획득하는데 실패를 하죠. 따라서 또 다른 초콜릿 생산자한테 가서 내가 빵을 줄 테니 초콜릿이랑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초콜릿 생산자는 다행히 빵을 원하기 때문에 빵과 초콜릿을 바꿔줍니다. 자, 이 상황에서 빵 생산자는 초콜릿 생산자한테 초콜릿을 얻어서 자신이 원하는 사과 생산자한테 가서 초콜릿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사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빵 생산자한테는 초콜릿이 돈이 되겠습니다. 빵 생산자는 초콜릿을 안 먹죠. 오로지 사과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초콜릿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인데요. 세 명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를 여러 명으로 확대를 하면 이 초콜릿과 같은 돈이 거래 매개수단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폐가 되려면 우리 교과서에서 세 가지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회계의 단위 이 세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교환의 매개수단입니다. 즉 돈이라는 것은 교환의 매개가 되기 때문에 가치 저장도 가능하고 회계 단위도 됩니다. 교환의 매개로서 돈을 대체할 수단은 거의 지금 없는데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는 뭐 땅도 있고 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회계의 단위도 사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옷 한 벌에 뭐 10만 원이라는 거 대신 이 옷 한 벌에 사과 100개 이런 식으로 회계의 단위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의 매개는 화폐, 즉 돈의 근본적인 기능이고 교환의 매개 기능으로 인해서 가치의 저장도 되고 회계 단위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현실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이 필요한데요. 화폐가 되려면 No question asked, 즉 NOA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사용하는데 왜 이걸 사용해? 하고 아무도 시비를 걸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한 없이 1억 원짜리 자동차를 사건, 1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건, 이 액수나 용도에 사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돈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유통돼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돈은 계속 사회에서 이제 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거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치의 저장, 즉 store of value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암호화폐의 가격이 굉장히 불안한 거는 다 아실 텐데요.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코스피의 월별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13%를 왔다 갔다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월별 수익률은 마이너스 47%에서 플러스 39%를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뭐 암호화폐를 제외하고는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주식의 코스피 월별 수익률의
보다 더 4배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비트코인의 월별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가장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원래 목적이 거래 수단이니까 돈이 됐었어야 하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위아래로 40%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거래에 있어서의 가격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암호화폐의 기능인 화폐로서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제약적인 것이 암호화폐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암호화폐의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암호화폐를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으로서 주식과 같은 투자 대상으로서만 사용하지 거래 수단으로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가 사실은 화폐로 사용될 수 있는 채널이 존재가 합니다. 2021년에 미국의 마스터카드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80%까지 지불할 수 있는 카드를 판매하였습니다. 이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 카드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실 카드 회사라는 것은 시중은행의 자회사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는 신한은행의 자회사처럼 돼 있고 이 신한은행의 영업과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 마스터카드가 한 것처럼 비트코인 가치 또는 이더리움의 가치의 뭐 50%까지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물건을 살 때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빨리 암호화폐가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투자 대상으로만 사용되는 암호화폐가 지불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면 암호화폐의 가치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암호화폐가 지금 우리가 쓰이는 돈, 화폐로 전환되려고 하면은 시중은행과 카드 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중은행이나 카드 회사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경제적인 유인이 없는 것이 지금 카드 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영업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트코인을 더해서 이런 신상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지불수단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미 공적인 경제 금융 시스템에 진입을 하였고 이게 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정부나 많은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미 중앙은행이나 정부, 금융감독기관에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었고 그 추이를 굉장히 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공적인 감독 시스템과 중앙은행 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찰과 규제를 위한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암호화폐는 우리 경제에 편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가 성공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시중은행과 카드회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된다면 암호화폐의 가격도 상당히 안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